2022년 여름 대만 출국 후 사라진 청년 5천 명의 행방은 대만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끔찍한 범죄 사건의 정체는 바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 알선 사기 및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 그런 가운데 2021년 말부터 국제인신매매단은 주로 대만인을 상대로 해외 취업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SNS를 통해 한 달에 최대 3,270달러, 한화 약 443만 원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 같은 달콤한 제안을 건넸고요. 대만인들이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에 도착하면 납치 및 감금. 이들은 정말 악랄하게도 같은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조금만한 청년들을. 아니, 그러니까 인신매매도 끔찍하지만 이것도 범죄에 가담하게 만들어서 범죄자로 만든 거 아니에요? 범죄를 만든 거죠. 절박한 취업을 하기 위한 저 마음을. 피해자들은 주로 캄보디아와 미얀마, 베트남 등의 감금. 가까스로 탈출한 대만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총으로 무장한 감시책들이 지키고 있는 살아선 못 나오는 현실판 지옥에 감금됐는데요. 이곳에서 매달 정해진 인원을 유인하지 못하거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가혹한 고문과 폭행이 이어지고요. 야, 와, 저거. 엄청 때려. 요즘 그런 게 벌어졌다고? 심지어 여자들은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단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부위별로 가격을 매겨 거래하는 천인공노할 짓까지 벌였고요. 그리고 피해자 일부가 목숨을 걸고 탈출해 신고했지만 조직이 현지 경찰을 매수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와, 허다했다고? SNS는 뭐 우리들도 많이 하잖아. 그럼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만 당국에서도 구직 사이트에 가짜 취업 공고를 단속하고는 있지만 SNS를 통한 개별적인 연락까지는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대만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피해자들이 속출. 2022년 8월 대만 정부에선 인신매매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자 구조와 인신매매단 체포에 나서는 등 인신매매단과의 전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일단 뭐 생지옥을 만들어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아직도 감금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못 구한 거예요, 아직 다. 가족들의 품으로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두 분, 배달 음식 자주 드십니까? 네. 자주는 아니고 주말에 가끔 뭐 요리하기 싫을 때. 자, 그렇다면은 두 기자님, 이번에 소개할 범죄 타겟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배달앱 관련 신종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 먹었던 A씨.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카드 사용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450만 원이나 결제가 돼버린 겁니다. 450만 원이요? 저건 저도 저렇게 안 시켜 먹거든요. 450만 원 어떻게 시켜 먹어요? 배달음식 450만 원 어떻게 먹어요? 과다 청구된 금액보다 더 황당했던 점은요. 카드가 결제된 곳은 한 금은방이었다는 점입니다. 배달앱이? 그렇죠. A씨가 단 한 번도 들르지 않았던 곳이었죠. 아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450만 원이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앱에 보통 카드 번호 등록해놓잖아. 이거 해킹이 된다. 깜짝 놀란 A씨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일당들이 붙잡히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을 하면서 만나서 결제하기, 즉 대면 결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네, 25,000원 결제해드릴까요? 어? 아, 기계가 이상하네. 잠시만요. 카드 단말기에 오류가 났다며 다른 카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이제야 되네요. 됐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다행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 했지만 그렇게 A씨는 범죄에 당한 것입니다. 배달기사가 처음에 사용했던 카드 단말기는 일명 스키머로 불리는 신용카드 복제기. 카드 결제 단말기인 척 속여서 먼저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에요.
결제가 제대로 안 됐다며 뒤늦게 진짜 카드 단말기를 꺼내 음식 대금을 결제했던 것이죠. 그리고 배달기사는 복제한 신용카드 정보로 금은방에서 450만 원을 결제. A씨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문자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자신이 범죄에 당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제할 때는 실제로 주문 액수만 딱 찍히니까 이상한 문제 없다. 넘어갔겠지. 근데 정보는 다 넘어간 거지. 그렇지. 복제는 이미 된 거고. 야, 이거는 정말 누구라도 당할 수 있겠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상 선결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배달 기사님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부 사람들의 범행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면서 애꿎은 배달 기사님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져야겠습니다. 두 기자님은 보이스피싱 수법 하면 뭐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어려워진 사람들을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아니면은 가족 중에 누가 위험하다거나 이런 걸 번호를 해킹하면서 진짜 그 사람의 번호로. 요즘에는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2022년 3월 40대 의사 A씨는요.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A씨의 가상자산 계좌가 도용됐다며 수사를 위해 보유한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 또한 의심을 품었고 가상화폐 거래소 공식 번호 및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요. 수사 대상이 맞다라는 대답. 그리고 검찰 수사관이 연락드릴 겁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안내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라는 안내였습니다. A씨는 이후 대출을 실행해서 실제 출금해 봐야 명의가 범행에 연루됐는지 알 수 있다는 수사관의 이야기에 대출을 받았고요. 예적금, 보험 등을 모두 해약, 현금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근데 금감원 공식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을 했다며? 그렇습니다. 그럼 금감원 공식 번호를 받은 사람이 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던 거예요? 나름 확인한다고 해봤지만 A씨는 결국 보이스피싱 역대 최대 금액인 총 41억 원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와 41억 원 진짜 어우. 거래소에 전화해. 금융감독은 다 전화해. 그렇지. 사실 확인했는데 2중 3중으로 이게 어떻게 걸린 겁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위조한 구속영장과 공문,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이라며 링크를 하나 보냈는데요. 보내준 링크는 다름 아닌 악성 앱이었습니다. A씨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의 휴대폰을 해킹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이요. 원격 조정을 통해 금감원과 은행, 경찰 등 관련 기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화가 오도록 했던 겁니다. 다른 전화로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였군요. 그렇죠. 뭐 당황하셨어요.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그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는 절대 돈을 빼내지 않습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띵동. 귀하께서는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특별 저금리 대출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띵동. 고객님께서는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층을 위한 긴급 처방 민생 안전 지원금 지급 대상이십니다. 이 또한 대부분 사기입니다.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변경해 준다거나 지원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빼내서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자금들의 인출책, 자금책으로 이용해서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돼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했던지 2019년에는 한 경찰서 강력팀장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당한 사람을 바보라고 할 수도 없겠군요. 경찰이 당했어요. 경찰 강력팀장이 당했다니까.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사기관과 제도권 금융회사 및 관공서는요. 전화,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자금, 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또 주의하세요. 2019년 2월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A씨가 받은 한 통의 전화. 사사즈카 경찰서입니다.
주민분들 안전 확인을 위해 전화드렸는데요. 현재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십니까? 애들은 다 시집 장가 보냈지. 나랑 영감이랑 둘이 살죠. 혹시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이고, 집 앞에 가로등이 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고쳐주시나요? 아, 그럼요. 관련 부서에 전달해 놓겠습니다. 야, 이거 뭐 되게 친절한 동네인데요? 오, 주민을 위한 서비스 확실한데요? 혼자 사시거나 뭐 그런 어르신들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좀 여쭙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주제가 오늘 또 불안하네. 불안하죠? A씨에게 걸려온 이 전화. 이 전화가 범죄 그 자체였습니다. 에이? 근데 이거는 뭔가 현금 갈취는 아닌 것 같고. 아하. 응? 뭐지? 뭐 은행 계좌번호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안 물어봤어요. 네. 사실 이 전화는 A씨가 노인인지 그리고 누구와 사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76세, 남편은 80세 노인으로요. A씨가 이 전화를 받고 며칠 뒤 A씨의 자택에 경찰 복장을 한 강도가 침입합니다. 미리 준비해온 범행 도구로 A씨 부부를 결박한 뒤에요. A씨가 집에 보관 중이던 약 400만엔, 한화 3,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특히 노인들을 벌벌 떨게 한 범죄, 일명 아포데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약속을 뜻하는 영어 appointment와 전화를 뜻하는 일본어 대화의 합성어인데요. 이른바 약속을 정하는 전화라는 뜻의 신종 범죄 유형입니다. 강도는 집주인이 노인일 경우 힘으로 제압하기 쉽다는 점과 일본의 많은 노년층이 은행보다는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경향이 강한 걸 노려서요. 전화로 범행 타겟을 물색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시청에서 연금 대상자 확인 중입니다. 연소득이 500만엔 이상이신가요? 간단한 질문이라 생각하고 순순히 대답했다가 강도 피해자가 된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화 받으면 뭐 그냥 뭐 흔한 설문조사겠거니 생각하지 누가 이게 범죄일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갑자기 돈 얘기 꺼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경각심이 가질 법도 한데 이거는 그냥 뭐 의심을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경시청은 일단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신중하게 받아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아포데, 비단 일본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출처가 어디인지 되물어보시고요. 사소한 거라 생각되는 질문이라도 신중하게 답변하시고 관할 경찰서나 관공서에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저는 물론 전 기자님 그리고 한 기자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시청자분들까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자,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안에서 나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된 사건인데요. 집에서 범죄에 노출된다고요? 2021년 11월 전국 700여 아파트 단지가 들썩였던 사건. 자,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웹사이트에 국내 아파트 내부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이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저게 어떻게 나와요? 사진과 영상 속에는 거주자 일상뿐만 아니라 알몸 사진 등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진과 자료를 업로드한 해커는 하루치 영상에 0.1 비트코인, 당시 기준 약 700만 원에 판매하려고까지 했는데요. 자, 700개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이 유출된 경우 바로 아파트 거실 벽면에 달려있는 월패드. 현관 출입문, 난방, 환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자, 월패드에는 보통 경비실이나 다른 가구의 영상 통화를 위해 카메라가 달려있죠. 오. 해커가 요걸 해킹해서 실시간으로 집안을 들여다봤던 겁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 월패드들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커가 한 가구만 해킹을 해도 이걸 통해서 아파트 전체의 월패드를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별걸 다 해킹한다, 진짜. 요즘에는 웬만한 아파트 저거 다 월패드 있잖아요. 아파트는 다 있다고 봐야죠. 네. 저게 문도 열리잖아요. 그렇구나. 저걸로 해킹하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겠다. 침입이 그냥 가능한 거죠. 아니, 그럼 대처할 방법이 없나? 이거 너무 불안한데요. 네. 다들 있는데.
해당 사건이 터지자 각종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월패드, 카메라를 스티커 등으로 가린 인증샷, 저런 사진들이 화제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구별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조치에 착수, 일부 월패드 업체도 보안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며 영상 외부 전송 차단 등 긴급 대처에 나섰는데요. 보안 전문가들은 월패드에 부착된 카메라를 항상 가려두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권장,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 118에 신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컴퓨터 캠이나 노트북 카메라는 이제 해킹 때문에 가려두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월패드까지 가려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기술의 발전이 되려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 다시는 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범인이 반드시 검거되길 바랍니다.